안녕하세요. 4년간의 노하우로 자동차 정보와 자동차 보상 지식을 공유해 드리는 자동차 보상 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주차 중에 제네시스 승용차가 카라반 후미를 충돌한 사고입니다. 제네시스는 폐차하였다고 하는데 카라반은 겉보기에 멀쩡합니다. 그런데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비 견적을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센터 수리비가 1,850만원 나왔는데 상대 보험사에서 보낸 손해사정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장기간 여행을 할 계획인데 운행하는 데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 부품이 없다고 합니다. 제작사에 수입 주문을 하면 두 달 이상 걸린답니다. 곧 여행은 떠나야 하므로 수리를 위하여 센터에 입고해두는 것은 힘들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합니다. 요즘 캠핑카 조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입 캠핑카는 사고를 당하면 손상 부위를 가볍게 볼 수 있지만 막상 수리를 하려고 하면 수리비 부담이 큰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원상복구하는데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가해자는 사고 현장에서 별거 아니겠지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떠난 경우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수리비 견적 금액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카라반님은 가해자와 연락이 되어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니 다행한 일입니다. 나에게 유리한 해결책은 사용하는데 당장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수리비로 예상되는 금액과 기타 합의금을 챙겨 놓으시고 수리센터에는 부품을 제작사의 수입으로 주문을 해달라고 하십시오. 모처럼 가족들과 계획한 여행인데 코로나19로 힘든 현실에서 일상을 잠시 벗어나 멋지게 다녀오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손해사정사 의견입니다. 피해물 카라반을 손해사정하면서 내부시설에 감탄했습니다. 수리를 하자면 내부시설물을 모두 탈거를 하여야 하는데 종합적으로 복잡한 공정이 예상되었습니다. 국내에 판매업체 수리업체가 있지만 모든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부품 가격보다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많았습니다. 아드리아 카라반 알테아 트레일러는 슬로베니아 아드리아에서 제조를 하여 국내에서 판매한 캠핑카 트레일러입니다. 부품 운반은 아드리아 해역 코퍼항에서 선박을 이용하여 국내로 운반하게 되는데 빈번하지 않아 도착 일자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특히 손상된 부품은 GRP라는 소재로 유리섬유가 함유되어 있어 판검 수리는 불가능합니다. 운반 또한 세워서 이동하면 변형이 발생하므로 특수 컨테이너를 이용해야 합니다. 수리 시 내부 시설의 탈부착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부품비, 운반비, 수리비, 교통비, 복잡한 다양한 내용을 조사하여 손해사정서를 카라반님께 전달하였습니다. 보험금 수령 결과에 매우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캠핑카 보건 및 수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고 발생 시 상담을 주시면 손해사정 보험합의 중재를 지원하여 드리겠습니다. 갑작스런 사고로 공경에 처했다 하더라도 용기 잃지 마십시오. 길은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인도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상담을 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시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고맙습니다.